1425번 패스. 1426번. fx의 극대값을 m, 그리고 극소값을 20m이라고 할 때, rgm 플러스 20m을 한번 구해봐요. 일단, 극대 극소를 나왔으니까, 당연히 도함수를 구하는 게 우선이겠지?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겠습니다. 좌변을 미분하면, 1-fx가 되며, 우변을 미분하면, 곱미분이니까, 앞에 걸 미분하고 뒤에 걸 냅두면 이렇게 되겠고, 이번에는 앞에 걸 냅두고 뒤에 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미분하면 0이죠. 자, 그래서 1-fx가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x 되고 플러스 3x, 마이너스 2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아이고야 이거구나. 여기까지 됐지? 자, fx에 대해서 정리를 합시다. 넘기고, 다 왼쪽으로 넘기면, 이게 만약 세제곱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겠다. 자, 구하는 게 f'x니까, f'x를 구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도함수를 그려서, 맞지? 마이너스 1 약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극대극소 구해가지고 나오면 되겠다. 자, 인테그랄과 미분이 같이 있으면 없어지고, 인테그랄과 미분이 같이 있으면 없어지는데, 인테그랄이 나중에 있다면 적분 상수가 튀어나오더라. 따라서 라지 f(x)는 얘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자, f(x) 나왔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돼. x10제곱 플러스 x9제곱 x8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인테그랄이 맨 마지막에 남으면 적분 상수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적분 상수 이렇게 f0이 1이라고 했지? 따라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여기 1이 되겠고 여기는 1 플러스 c니까 c가 0이라는 걸 알았다. c에다가 0을 두면 될것 같아. 자, c에다가 0을 두면은 이제 그냥 fx는 1. fx는 뭐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네. f2는 d에서부터 쓰면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2의 10제곱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쓰면 되겠지. 등비수열의 합은 r-1분의 a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자, 2 빼기 1 공비가 2지. 공비가 2. 그래서 초항이 1이니까 항은 몇 개냐면 11개. 집을 빼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모든 실수 f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키는 fx가 있습니다. f3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왼쪽의 식에 대한 감각이 좀 있어야 돼. 터프니까. 자, 왼쪽의 식 많이 본것 같아. 많이 본것 같아. 감을 잡자. 감을 잡자. 이거는 x3제곱 마이너스 1 fx를 곱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거 보고 각을 잡아야 돼. 얘를 미분해서 곱미분하면 3x제곱 fx 되는 거니까 실제로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되니까 얘는 적분하면 얘가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f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적분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좌변을 적분하면 이게 되고 우변을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x가 되면서 우리가 식이 있는 쪽에다가 적분 상수를 붙여주고 그랬지? 여기까지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적분 상수 C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 이게 이제 봐봐. 모든 실수 X지. 이게 바로 항등식이라는 의미겠지.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존재하며 두 번째,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푸는 방법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분 상수를 구할 때는 상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점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 수치 대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도달할 수 있어요. 수치를 대입할 건데, 이 f'x가 좀 부담되고, 우리 지금 fx가 알고 싶은 거니까, f'x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x에다가 1 대입하는 거지. 주인식에다가. 여기다가 x에다가 1 대입하면은, 좌변 얘 죽어서, 얘가 죽어서, 얘를 계산하면은 3f1이 되겠고, 우변이 3이 돼서 f1이 1이라는 걸 압니다. 따라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아니, 쓸 필요 없었네. 미안. x에다가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네. 어차피 얘 똑같은 식이니까. 그럼 좌변이 0되고, 1 플러스 1 플러스 c가 되는 거니까, c가 마이너스가 2가 되네.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를 떠준다. 그럼 끝난 것 같다, 이제. 구하는 게 F3이니까 X에다가 3을 대입합시다. 3 대입하면은 26F3은 9 플러스 3 마이너스이니까 계산하면 F3이 나온다는 거다. 한마디로 이게 진짜 이 좌변을 보고 이 적분하면 얘가 나온다는 생각이 좀 어려워, 맞지? 그거를 이 문제를 가져가면 되겠고. 네, 두 다항함수 fgx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자, 역시 마찬가지야. 얘도 우리가 계속 배웠던 아이디어인데, 얘는 적분합시다, 일단. 적분하면 fx 플러스 g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근데 여기다 x에다가 0을 넣고 y에다가 0, g, x에다가 0을 넣읍시다. 넣으면 여기 2고 이거 마이너스 1이고 0, 0, c가 돼서 c가 1 나오잖아, 이렇게 맞지? c가 1이 나온다, 이렇게. 자, c가 1이 나오고 계속 얘기를 해보자고 한번. 이 오른쪽 이두 번째 얘가 또 각을 잡아야 돼. 얘가 또 봐봐. 곱미분의 꼴이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를 적분을 하면 fx gx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얘를 그럼 또 적분해 주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가 되고. 당연히 여기서 x에 0을 대입해야지. 0을 대입해서 그럼 얘가 이제 2가 되겠고, 얘 마이너스 1이 되겠고, 0을 넣으면 C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어? 그럼 자, 거의 끝나간다, 이제. 거의 끝나간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있고, 이거 있으니까, 그치? 이것도 있고. 이제 인수분해 합시다.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거 이용해가지고 fx랑 gx를 나눠주면 되겠네. 자, 인수분해 합시다. 뭐 조리제법 쓰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두 개씩 짝짓는 것도 괜찮은데 두 개씩 짝지을게. 앞에 두개 x제곱으로 짝지으면 x-1이고 뒤에 거 2로 짝지으면 x-1 돼서 다시 x-1로 묶으면은 x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되겠고 그다음 그럼 얘가 fx가 돼야 되겠네. 맞아? f0이 2니까 얘가 gx가 되는 거고 대입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나 제일 명심해야 될 거는 이 적분 변수지. 여기서 x가 변수야. 내가 x가 변수니까 fn제곱 x는 이 n분의 1은 앞으로 집어쳐 상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x만 적분해 주면 됩니다. 실제로 적분을 해주면 n 플러스 1분의 1 xn 플러스 1 되겠고 적분 상수 c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겠죠. 근데 F0이 0이라 그랬으니까 C는 0이 됩니다. 자, F에 1, X에다가 1을 넣으래. 1을 넣으면 준식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고 그러면 교대급수에 의해서 정답은 1이 되겠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에 0이 0입니다. 자,
계속 나오지만 인테그랄과 시그마는 계산 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일반적으로 95%는 인테그랄을 먼저 계산해 주는 게 유리하더라. 그래서 인테그랄을 먼저 해주면 얘는 앞에 이렇게 있었고 여기다 1을 더하면 k가 되니까 분모에 써주고 지수에 1을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오케이 xk 제곱 되더라.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겠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괜찮지? 그리고 여기 이제 xk제곱 되겠다. 괜찮니? 그리고 지금 적분했으니까 뒤에 적분상승한 게 붙여주자고. 근데 f0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c는 제거하도록 하자. 괜찮니? 얘만 남았습니다. 끝났다. 그러면은, 자, 이게 fnx인데, x에다가 3분의 2를 넣으래요. 넣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그 3분의 2의 k제곱이 되고, 아하, 등비급수가 됐더라. 등비급수 공식 1-r분의 a가 되는 거니까, 대입을 하면, 1-3분의 2분의 초항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정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fx에 대해요. f'x가 이거고, f-1이 2입니다. 곡선 y는 fx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1입니다. 그랬으니까. 자, 해보자고 한번. 이 x는 이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이렇게 만들지. y는 f'1, 그리고 x-1 플러스 f1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보니까 f'1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바로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입하면은 1입니다. 얘가 1이니까 다시 써주면 f1이야. 그럼 자, 이제 원함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새끼 적분해가지고 1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fx가 x축이 좋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f1의 값을 구하도록 합시다. 자, 또 우리한테 도함수를 준 다음에 원함수의 값을 자꾸 물어보고 있으니까 나는 적분하겠습니다. x는 6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는 거니까 적분하면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c가 되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독해 포인트는 x축이 접한다라는 거. 그냥 허투루 주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이두 번째 조건을 활용해야만 우리가 적분상수 C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봐봐.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자,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도함수를 먼저 그리면 얘가 0이고 얘가 2니까 얘가 F'X야. 그럼 이걸 토대로 내가 원함수를 그렸을 때는 실제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러한 원함수가 등장하더라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데 그 x축에 접하는 상황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자 이런 상황이 존재하지. 이게 x축에 접하고 있어. 또는 두 번째 이게 x축에 접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첫 번째 같은 상황에서는 첫 번째 상황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 이 이게 지금 x축이지 맞지? x축이지? 이거 y가 0이란 말이지. 따라서 0에서의 함수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이첫 번째 상황은 f0이 0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여기 두 번째 상황은 2에서의 함수 값이 0인 거니까 f2는 0.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가 있어. 뭐가 정답일지 아직 몰라. 근데 보니까 자세히 보아하니 제가 위에서 f1이 0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x가 1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0값이야. 맞지? 여기 0,0이 돼. 여기 첫 번째 사례는. 그러면 여기 1에서의 값이 f1이 0보다 밑에 있으니까 f1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함으로 1번은 탈락이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을 보면은 여기가 0이네, 맞지? 여기가 x축이니까 여기가 2,0이 되는데, 그럼 여기 1에서의 함수 값이 0보다 위에 있으니까 두 번째 상황은 f1이 0보다 크다라는 논리가 되지. 따라서 아하, 우리가 원하는 이 x축에 접하면서 f1이 0보다 큰 거는 이두 번째 상황이구나. 이두 번째 상황이니까 어느 필요가 없구나. 지우지 않았지? 지워졌네. 자주 오지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두 번째 상황이 정답이었던 것이지. 두 번째 상황이 정답이었으니까, F2는 0이 정답이었고, 그럼 여기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C를 구할 수 있겠구나. C를 구한 다음에 1을 대입하면 정답을 낼수 있겠다. 중요한 거는, 자, 이거를 복해하는 방법이네. 맞지? X축에 접한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잊지 말고 이 조건을 활용하는 것까지 다시 한번 공부하면 되겠다. 그런 것 같다. 걱정 y는 fx와 직선 y는 k의 교점이 3개가 되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또 한번 해보자고. fx와 y는 k의 교점이 3개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되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전 단원인 방부 중식 파트에서 배웠던 아이디어였어. 맞지? fx가 이렇게 존재하고 y는 k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 교점이 3개구나 라는 거지. 아이디어가. 따라서 나는 fx를 그려야 되겠네. 근데 도함수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이 도함수를 필두로 원함수를 내가 이렇게 그려주면 맞지? 이렇게 그려주면 될것 같아. 이게 y는 fx고, 그러면은 이제 k를 그릴게. y는 k가 여기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k가 이 극대랑 극소 사이에 있으면 되거든.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르지? 그래서 원함수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또 논리적인 결론에 도착하겠다. 자. 근데 fx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보니까 이 도함수가 여기 근과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f'x를 kx x-2라는 그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1,-3을 지나니까 1,-3을 대입해서 k를 구할 수 있겠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은 k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k가 3이라는 걸 알아냈고, 따라서 f'x는 3 대입해서 3x제곱 마이너스 6x라는 결론에 도착하면 원함수를 구하는 게 목표이니까 원함수를 구하면 fx는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c가 되겠다. 원함수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넣자. 여기는 0이니까 x가 0이니까 0을 넣으면 0,c가 되고 여긴 2가 되는 거니까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c가 돼. 2, 마이너스 4 플러스 c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이 k는 c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4 플러스 c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야. 근데 두 개를 빼라 그랬거든. 그치? 이렇게 b 빼기 a라고 해. 두 개를 빼면은 정답이 4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야, 되게 신기한 경우야. 적분상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답을 낼수 있는 거지. 되게 재밌는 경험들이지, 이런 것들이. 아무튼 이 문제도 되게 얻어갈 게 많았던 문제였어. 자, 1369. 이 임의점 x,y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f'x란 걸 암으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극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란다라는 걸또알수 있지.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도함수를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원함수를 그리겠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 근으로 자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가 극소다. 따라서 여기가 2, 3. 아, F2는 3이라는 걸 아는구나. 그럼 또 원함수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이거 적분해서 fx를 구한 다음에 극대값 f-1을 에너지를 구하면 되겠네. 1474.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fx 플러스 y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f-1을 구해보세요. 똑같은 패턴이지? 자주 나왔던 패턴이니까 가자. x랑 y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싹다 정리했을 때, F0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지요. 자, 두 번째, Y에다가 H를 넣으면은 FX 플러스 H는 FX 플러스 FH 플러스 OH X 플러스 H 플러스 8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팁을 줬었지? 자신이 없다. 자, 여기 있는 이놈을 이걸 이용해서 표현할 거야. 즉, 얘는 마이너스 F0으로 미리 바꾸고 시작해도 괜찮다. 자,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는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해야지, 도함수의 정의. 자, 도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인데, 얘가 이거니까, 이 준식을 여기다가 싹다 대입을 하면 되겠다. 대입하면은 일단 fx는 서로 없어지겠지. 그래서 그거를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h가 되겠고, 여기 fh가 오고, 센스 있게, 이제 센스 있게. 자, 마이너스 f0을 여기 땡겨줘야지, 이렇게. 왜? 봐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과정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데,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상수를 갖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F0은. 괜찮아? 미분계수의 정의 쓰려고 갖고 온 거야. 그리고 이제 뒤에 OHX 플러스 H가 이렇게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하트 공식을 써야 되지. 자, 이렇게 하트 때려버리면 얘가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 F'0이 되는 거고요. 뒤에 놓은 하트 공식을 쓰면은 H가 약분되는 거니까 플러스 5인데 H 0으로 가지? 뒤에 건 0으로 갑니다. 따라서 OX만 남는다라는 거지. 그럼 결론이네요. F'X가 이겁니다. 따라서 F'X는 F'0인데 그게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OX 플러스 3이라고 쓸 거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 F-2니까 다시 원함수를 물어봤지? 부정적분 씁시다. 부정적분을 하면은 fx는 2분의 1 5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가 되는데, 자, 또 어떤 정보 이용해야지? f0이 마이너스 8이지? 그러니까 c가 마이너스 8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을 얘기하면 된다. 실수 전체 집합 fx가 f'1은 2고, 자, 갑시다. 또, x랑 y랑 0을 대입합시다. 대입하면은 f0은 f0 더하기 2 f0 이미 없애고 시작하고 마이너스 2니까 아, f0이 1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fx 플러스 h는 fx 플러스 2 fh 플러스 hx h 플러스 x 마이너스 2인데 그걸 센스 있게 얘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면은 깔끔하죠. 자, 얘 마이너스 2를 얘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야. 1을 마이너스 2로 만들려면 곱하기 마이너스 1 양변을 해주면 되지. 따라서 얘는 이렇게 쓰지 않고 마이너스 2 f0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바꾸고 시작하라고. 자, 이제 도함수의 정의 갑니다. F'X는 한번 생략할게. 뭐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바로 대입한다. Fx 플러스 H가 이것도 대입한다. 그러면은, 이 Fx는 없앨게.
괜찮지? 방금 전에 했으니까 없앨게. 그러면 뭐가 남냐면 EFH 되겠고 또얘 갖고 오라고 이렇게. 그 마이너스 EF0 이렇게 되겠고 뒤에 이제 HX 플러스 H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네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해야 되는데 미분계수의 정의 어떻게 활용해야 돼? 봐봐. 이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묶을 수 있겠지.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지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로 묶으면, FH-F0, 이렇게 되지. H, 플러스 HX, H 플러스 X, 이렇게. 그러면, 어때? 얘가 F'0이지. 따라서, 얘는, 이 F'0이 되는 거지. 앞에 2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거는 나쁜 뜻이 이렇게. H는 0으로 가지. 따라서 X제곱만 남게 돼. 괜찮니? 괜찮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F'X가 되잖아. 근데 이번에는 존나 치사하게 가에서 F'1이라는 걸 줬으니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X에다가 1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2가 되고, 얘는 EF'0 플러스 1이 돼서, 그럼 F'0은 2분의 1이 되지? 그래서 이걸 다시 여기다 넣으면은, F'X는 X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자, 구하는 게 F3이니까 또 적분. 그럼 FX는,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되며 F0이 1이다 그랬지. 그래서 이 C가 1이 되겠다. C가 1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3을 넣으면은 정답이 몇이냐? 13. 3번 되겠네. 와, 길다 맞지. 사실상 이 스타일 문제의 끝판왕인 것 같아. 그래서 말해. F'X가 0,1을 지난다. 따라서 F0이 1이다. 적분 성수를 처리하는 도구로 쓰이겠죠. fx-2의 서로 다른 실근을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fx 방보등식의 아이디어를 활용해가지고 fx는 이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그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인 거니까, 그렇지? 자, 갑시다. 자, 일단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일단 이 F0은 1을 활용하기 위해서 적분 조합시다. 이 적분을 하면은 FX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C1 EX제곱 플러스 C2 마이너스 X 플러스 C3 이렇게 되는데 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고 이때는 이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때가 되겠다. F0이 1이니까, 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C2가 1이 돼, 이렇게. 자, 얘는 연속 함수야, 맞지? 연속 함수니까, 이첫 번째 식에 마이너스 넣는 거랑 여기 마이너스 1 넣은 거는 서로 같아. 연속의 정리예요. 그럼 자, x 마이너스 1일 때 하면은, E 플러스 C1이랑 E 플러스 1인 거니까 C1도 1이란 거야.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1 넣은 거랑 1 넣은 거 같아야 돼. 따라서 X가 1일 때를 조사하면 여기다가 1을 넣으면 E 플러스 1이 되겠고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C3가 돼. 그럼 C3가 4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원함수를 구했는데, 아이고, 그래프 그려야 되지? fx 그려야 되네. 그러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립시다. 도함수가 있지?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립시다. 아, 근데 원함수가 있네. 원함수가 예쁘게 주어져 있네. 아, 원함수를 구했잖아. 이 원함수를 그리는 게더 유리하겠다. 자, 원함수 그리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1 여기 있어. 자, 얘 먼저 그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1차 함수. 자, 마이너스 1일 때, 얘 마이너스 1일 때 3을 지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고,
내려가는 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그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케이? 마이너스 1,4. 다음, 2차 함수. 꼭지점이 0,1이야. 꼭지점 0,1. 그 0,1을 지나고 아래로 블록인데, 얘가 이제 연속 함수니까 이렇게 연결되면 생긴 2차 함수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1 넣었을 때 3이거든? 1,3 지나니까 이렇게 2차 함수가 됩니다. 괜찮아? 얘는 1,3을 역시 지나면서 3을 지나면서 또 길게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렸다. 이제 y는 2를 그릴게. y는 2는 여기 2가 있어. 맞지? 이렇게 y는 2를 그리면 한 개, 두 개, 세 개에서 교차 배수가 세 개입니다. 다음 함수 f(x,gx)가 다음 조건을 보다 주시킬 때 무림의 답하고 그 과정을 수술하여라. 똑같은 패턴이지. 자, 갑시다. 적분합시다. fx 플러스 gx는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1 더하기 1, x에 0 대입했다. 0 더하기 1은 0 플러스 c니까 c가 2라는 거를 알아냈다. 다음. 자, 얘도 이제 계속 나오지. 이제 적분한 거 알아야 돼. 이제 곱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적분하면 fxgx라고 쓰고 얘 적분하면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지. 자, x에 또 0을 대입합시다. 0을 대입하면 1 곱하기 1은 c가 되는 거니까 c가 1이야. c가 1이야, 이렇게. 괜찮아? 자,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얘 인수분해가, 좀 까다롭대. 까다로워. 인수분해 까다로워. 얘 인수분해가 까다로울 때 있잖아. 이 문제에서 인수분해 까다로운 거 나오면은, 쓴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야.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 그러니까, 잘 봐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얘랑 합이랑 곱을 알고 있잖아. 그치? 합이랑 곱을 알고 있지. 근데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그러니까 얘가 한마디로 이거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잖아. 그러니까 합이랑 곱이로 제곱의 합을 묶고 있으니까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지금부터 활용을 좀 할게. 괜찮아? 이게 인수분해가 너희가 이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 이거. 1이랑 마이너스를 막 그런 게 아닌데, 2랑 마이너스 2가. 이게 분수를 넣었을 때 되거든. 자, 그래서, 곱셈 공식에 변형해봐. 그러니까, fx의 제곱 더하기 gx의 제곱은, 봐봐. fx 플러스 gx의 제곱 마이너스 2 fxgx. 이렇게. 그러면은, fx 플러스 gx는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이두개 빼면 된대. 마이너스 2의 3x 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정리하면 돼. 정리하면 식이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 대입니다. 두 번째 끝나. 그래서 약속하자. 이 유형 중에서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두개 곱이. 그때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차라리 써. 빠를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